아, 저 신비 아파트 갓길하는 거, 아, 왜 이렇게 무서워? 신비 아파트, 신비 아파트, 신비. 그래, 떼돈벌 생각이 났어. 역시 난 천재야. 자, 바로 돌입해 볼까? 남편도 회사를 갔고 애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학교를 갔고 그러면 난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마켓까지 갔다 오기에는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인터넷 쇼핑으로 장을 좀 봐야겠다. 뚝딱뚝딱뚝딱.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파네. 어디 보자. 양파도 담고 당근도 담고 계란도 담고. 어휴 가만 보자. 오늘 시키면 내일까지는 뭐 도착하겠지? 그래. 결제! 어? 아니 뭐라고? 한 시간 내로 배달이 된다고? 하여튼 요즘 세상은 진짜 완전 좋아졌단 말이야. 어휴, 그러면 한 시간 뒤에 택배 받으면 되겠다. 쓱싹쓱싹 뽀득뽀득. 아 오늘따라 설거지가 잘 되네. 뭐지? 택배가 벌써 왔나? 누구세요? 어? 야! 아니, 밖에 저거는 뭐야? 괴물 아니야? 아유, 1층에. 아, 현관 밖에. 괴물! 이제 괜찮겠지? 아이, 무슨 일이. 안 되겠어. 불, 여기 왜 켜도. 저게 뭐야? 왜 우리 집 앞에 저렇게 있는 거냐고! 오늘 난 친구 없으니까 혼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놀아야지. 허허허 재밌겠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잉?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?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슨 소리가? 저게 뭐지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봤다. 저번 주 거 진짜 대박이지 않냐? 맞다. 되게 놀랐다. 아, 이제 2차도 끝났겠다. 너네 집에서 신비 아파트 오늘 하는 거 보자. 어때? 좋다. 바로 간다. 바로 가자. 시작한다. 우와, 우미도 엄청 으스스한데? 저게 뭐야? 마네킹인가 봐. 무섭다. 우와, 마네킹. 무서워. 우미 것도 너무 무서워. 무섭다. 대박. 나 심할 없다. 먼저 가라. 잠깐만, 맹구야. 밖에 사람이 왔는데? 먼저 해줘. 아니, 네 나가요. 누구세요? 와우.
무슨 소리야 무슨. 아유 도착했네. 아유 오늘 회사에 지각하진 않았겠지. 아 우리 회사는 엘리베이터 타고 한층 올라야 된다니까. 28층이라서 말이야. 아유 진짜. 아 어쨌든 오늘도 유쾌하게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볼까? 아이고 어이 뭐야? 아니 수건선 벌써 도착해 있는 거야? 회사에? 아유 잉 대리님 오셨습니까? 아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여? 수건사원?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.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좋은 소식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아니 무슨 일 있나봐. 좋은 일 있나봐. 무슨 일인데 그래? 아이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방금 제가 오늘 택배를 시켰는데 글쎄 오늘 바로 택배가 온다고 합니다. 어이구 어이구 어유 택배사 하나 초과해 갔구만 정말.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. 아니 잉대리는 지금 문 앞에 지금 택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. 아 회사 문 앞에 도착했다고 택배가 벌써?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. 문자가 방금 왔습니다. 아니,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아침 8시인데 벌써 택배가 온단 말이야. 어휴 진짜 빠르네. 거참? 아야 무슨 일이야 택배 안 왔어? 아이 잉대리는 그 택배가 왔다고 했는데 낚였습니다 안 왔어요. 에이 봐봐 택배사에서 실수를 한 게 분명해. 누가 그렇게 택배를 빨리 오나. 앉아서 빨리 일이나 하게. 아이고 아이 알겠습니다. 아이고 일이나 해볼까. 응? 어이? 저 뭐야? 여긴 28층인데? 언니 어떻게 올라왔다가 내려간 거야? 뭐야? 언니 이게 어떡? 언니 수건 사원! 도대체 뭐야? 28층에 어떻게 올라온 거냐고? 잠깐만 저 괴물이 놓고 간 이 상자는 뭐지? 아니 신비의 아파트 택배사? 이게 뭐야? 아이고 회사 끝났네. 도대체 그 회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막 달려오던 그 로봇은 무엇이었을까? 너무 무서워. 아이고 저 괴물도 아니고 말이야. 저 뒤에 뭐야? 저거 누구냐고? 저거 회사에서 봤던 그 로봇? 저게 도대체 뭐지? 쥐라이모 너 봤어? 방금 지나간 거 봤냐고? 봤는데요? 왜요? 진짜 무서워. 저거 도대체 뭐야? 아침부터 계속 보이던데 저게. 저거 제가 만든 건데. 왜 저렇게 흉물스러운 거 왜 만들었어? 아 흉물스럽다뇨. 제가 신비 아파트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다리가 6개다 보니까 진짜 빨라요. 그래서 돈 요즘 왕창 벌고 있어요. 그러면 저 로봇가 택배를 배달해 준다는 거야? 네 택배 배달 로봇인데. 그래서 아까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을 놓고 간 거구나. 야 근데 저런 걸로 택배 사업이 되긴 하니? 아 그럼요. 제 뭐 아파트 건물도 오르고 막 다리도 엄청 빨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돈이 그냥 뭐 쌓여요.